스쿼트 좋다길래 따라 해보니 앞허벅지만 불타올라 이게 맞나 싶었던 분, 다른 하체 운동을 해도 힙라인에 크게 변화가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앞허벅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딱 엉덩이만 집중적으로 불태워 볼륨감 있는 3D 애플립 완성에 잘록해 보이는 허리라인, 힙업을 통한 숨은 다리 길이까지 되찾아주는 기적의 애플립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동그랗고 탄탄한 힙라인 완성하는 애플립 10분 컷 뿌사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오른쪽 왼쪽 각각 5가지 동작으로 동작당 1분씩 해서 5분 5분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1번 동작 엉덩이 기본 활성화, 2번 동작 힙 전체 볼륨 채우기, 3번 동작 엉덩이 옆라인 집중 채우기, 4번 동작 억밑살 끌어올리기, 5번 동작 엉덩이 전체 한 번 더 강력하게 볼륨 채우기. 이 루틴 딱 한 가지만으로 한쪽 엉덩이에 단 5분으로 3D 매프립을 완성할 수 있어요. 처음에 루틴이 너무 힘든 분들은 50초 안내음이 나오니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변경하셔도 좋지만 최대한 한쪽 엉덩이당 다리 중간 내림 없이 한 번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안 내리고 이어서 진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중간에 한번 내리고 쉬기로 도전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사전 설명 후 리얼타임으로 넘어갈 건데 이번 루틴은 기본 동작 유지가 정말 중요하니 사전 설명에서의 기본 동작을 꼭 연습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바쁜 분, 바로 운동 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넘어가 주세요. 3주 컷으로 뱃살 빠르게 소멸시키고 똑 떨어진 일자다리 만들고 싶다면 6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이번 루틴 스터디 주제는 뱃살 순삭, 똑 떨어진 여신 허벅지 완성하기입니다. 6월 3일 모집이 바로 마감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루틴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이번 루틴에 포함된 5가지 동작은 모두 기본 자세와 그에 따른 포인트가 동일해 기본 자세를 확실하게 파헤쳐 볼게요. 우선 저와 같이 상체가 내려간 내발기기 자세 취해 줄 건데 어깨 아래 팔꿈치, 골반 아래 무릎이 오고 팔꿈치 사이 어깨 너비, 주먹 사이는 붙여주시고 다리 사이도 모두 모아 발끝은 눕히지 않고 세워주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런 자세 혹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다양하게 움직이는 엉덩이 운동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동작의 핵심은 다리를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지대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지지대 힘을 한번 찾아볼 건데 먼저 상체 지지대의 힘을 찾아볼게요. 간단합니다. 고개 들지 않고 턱 당겨 귓볼 어깨선이 일자선상에 오도록 해주시고 날개뼈 사이 쭉 밀어 올리는 힘, 그리고 주먹으로 매트를 강하게, 아주 강하게 누르는 힘,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과 주먹으로 바닥 강하게 누르는 힘, 이 힘에 집중하며 5초간 버텨볼 건데 주먹 아래에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로또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강하게 눌려주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주먹으로 매트, 로또 누르는 힘, 갑니다. 5, 4, 3, 2, 1. 어떤가요? 요 힘만 잘 주셔도 팔뚝에 자극이 느껴지는데 이 팔뚝에 자극 느끼셨다면 충분히 잘한 거예요. 이번엔 하체 지지대 힘을 찾아볼 건데 요건 더 간단합니다. 이 발가락 끝으로 매트를 강하게 수직선상으로 아주 강하게 눌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상체랑 같이 연습해볼게요.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주먹으로 바닥 누르는 힘, 발가락으로 바닥 누르는 힘. 자, 요거 세 포인트 주면서 5초 강하게, 4초, 이번엔 발가락에 로또가 있어요. 3, 2, 더 강하게, 1.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엉덩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등이 말리지 않게, 골반이 말리지 않게 오리 엉덩이, 이 위쪽 허리와 엉덩이 위쪽의 요 사이에 이 굴곡이 생기도록 최대한 꼬리뼈 끝을 하늘 방향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 커브, 요 커브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요 커브를 잘 유지해 주셔야 이 3D, 이 사방으로 볼록한 엉덩이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동작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 골반 끝이 말리기 쉬운데 이렇게 말려도 엉덩이에 자극은 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힙 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이 엉덩이 위쪽이 일자가 아니라 살짝이라도 이런 커브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골반 꺾는 힘을 최대한 강하게 주셔야 이 아주 작은 커브가 유지돼요. 처음에 이 커브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 커브 만드는 힘을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2번, 4번 동작만 같이 해보자면 2번 동작은 한쪽 다리 무릎 90도로 들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건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주먹으로 매트 누르는 힘, 발가락으로도 매트 누르는 힘 단단하게 준 상태에서 골반 말리지 않게 이렇게 오리 엉덩이 이 엉덩이 위쪽에 커브 유지한 상태로 복부 힘 주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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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만 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됩니다. 4번 동작은 다리를 이렇게 곧게 편 상태에서 킥 킥 위에서 킥 킥 하는 동작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렇게 골반이 말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리 엉덩이를 유지해서 이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이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킥 킥 킥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조금 더 쉽게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이 조금 밀리게 되는데 이렇게 밀리지 않게 최대한 무게중심 앞으로 유지하고 주먹 바닥 누르는 힘,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발가락 바닥 누르는 힘 약간 앞으로 몸이 쏟아진 상태에서 이 지지대 힘을 유지한다 생각하면 이 몸통이 뒤로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이 포인트에 집중한 상태로 킥, 킥, 오리 엉덩이 만들어서 킥, 킥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연습해도 엉덩이 자극이 남다르죠? 그리고 이번 루틴의 메인 타겟은 올리고 있는 다리 방향의 엉덩이지만 버티고 있는 반대쪽 엉덩이에도 운동 효과가 있어요. 이번 포인트를 정확하게 진행할수록 팔뚝과 양쪽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지고 혹시 나는 진행 중에 팔뚝이 너무 아프다 하는 분은 내가 그동안 팔뚝 힘이 이만큼 약했구나 생각해 주시고 주먹으로 바닥 누르면서 팔뚝 운동까지 같이 하겠다 생각해 주시고 동작 중 상부 승모근 주변이 아픈데 이렇게 목을 타고 위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평소에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 이 루틴을 먼저 한 세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상부 승모근종에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날개뼈 사이를 타고 어깨 라인까지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날개뼈 사이 밀어올리는 힘과 주먹으로 바닥 누르는 힘을 잘 주어서 오는 자극이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진행 중에 허리가 아프다 하는 분은 다리 올리는 범위를 조금 낮추고 복부 힘에 집중해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되고 이번 루틴이 무릎 관절을 직접적으로 쓰는 동작이 아니라서 무릎 통증이 없겠지만 혹시 매트가 얇고 바닥이 단단해서 바닥과 다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분은 이렇게 매트를 접어서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수건 도톰하게 깔고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애프리 뿌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오른쪽 5가지 동작, 왼쪽 5가지 동작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동작까지 다리 내리지 않고 5가지 동작 연달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골반 아래 무릎, 무릎 사이 붙이고 영상과 같은 자세로 준비합니다. 오른 무릎 90도로 옆으로 들고 작은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셨다가 남은 반바퀴에 후 내쉬어주세요. 동그라미 방향은 바깥 위에서 안쪽 아래로 오리 엉덩이 만든 상태로 복부 늘어지지 않게 긴장 유지해주세요. 1번 동작은 기본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으로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최대한 밀어내는 힘, 주먹과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복부 특히 아랫배 강하게 쏙 집어넣는 힘을 단단하게 유지할수록 엉덩이를 더욱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동작 중 몸이 아래로 밀리지 않도록 몸통 조금 머리 방향으로 미는 힘 주어 어깨 아래 팔꿈치, 골반 아래 무릎 위치도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바로 이어 큰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셨다가 남은 반바퀴에 후 내쉬어주세요. 앞 동작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만 주먹,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무릎으로 천천히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동작 내내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들어 허리 아래 엉덩이 위쪽에 쏙 들어간 라인을 유지해줍니다. 엉덩이 위쪽 부위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도 엉덩이 근육은 충분히 사용되지만 엉덩이 위쪽 쏙 들어간 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동작하면 엉덩이 옆 라인을 더욱 동그랗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 위 커브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힘을 줄여 의식하는 자체만으로도 필요한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동작 중 승모근 주변이 불편하다면 발로 바닥 누르는 힘을 강하게 주어 상체에 실리는 무게를 하체로 분산시켜 승모근 주변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오른 다리 옆으로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최대한 접었다 뒤쪽 위로 최대한 펴줍니다. 호흡은 다리 펼 때 흐 내쉬어주세요. 고개 들지 않고 턱 당긴 뒤 날개뼈 사이 최대한 밀어내는 힘 유지. 주먹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주면 상체를 더욱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팔뚝 탄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 무릎 최대한 옆으로 열고 최대한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겨 접었다가 최대한 뒤로 그리고 위로 무릎 곧게 펴줍니다. 무릎 펼 때 발목 접어 뒤꿈치로 벽을 밀어낸다 상상해주세요. 마찬가지 살짝의 오리 엉덩이 유지에 허리 아래 엉덩이 위쪽에 커브 만들어주시고 이 커브가 사라지지 않게 집중하며 오른 무릎 최대한 접었다 최대한 펴줍니다. 오른 다리 최대한 펴고 올린 상태에서 더욱 위로 짧게 올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올릴 때 흐 내쉬어주세요. 동작을 진행하면 할수록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엉덩이에도 자극이 느껴집니다. 무릎이 아닌 오른 허벅지의 힘으로 오른 다리 곧게 펴는 힘, 오른 발목 접어 뒤꿈치로 상상의 벽 밀어내는 힘을 준 상태로 다리 내리지 않고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위로 더 킥! 킥 올려 차줍니다.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강하게 밀어 올려주시고 주먹 그리고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을 주면 줄수록 엉덩이가 더욱 깊게 사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다면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다리 올릴 때 복부 더욱 쏙 집어넣는 힘 이 두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리 편 상태로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셨다가 남은 반바퀴에 후 내쉬어주세요. 동그라미 방향은 바깥 위에서 안쪽 아래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것보다 오리 엉덩이 만들어 엉덩이 위 커브 유지하는 힘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이 포인트가 어렵다면 내쉬는 호흡과 함께 아랫배 아주 강하게 쏙 집어넣는 힘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체 운동이지만 상체를 단단하게 고정할수록 엉덩이 근육을 더욱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과 주먹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유지하면 팔뚝에도 자극이 느껴집니다. 팔뚝까지 힘들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왼무릎 90도로 옆으로 들고 작은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셨다가 남은 반바퀴에 흐 내쉬어주세요. 동그라미 방향은 바깥 위에서 안쪽 아래로 오리 엉덩이 유지한 상태로 복부 늘어지지 않게 긴장 유지해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배꼽 아래 2cm를 등에 붙을 기세로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하면 엉덩이를 더욱 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골반 틀어짐이 있을수록 양쪽 자극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양쪽 쓰임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지지대의 힘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최대한 밀어 올리는 힘, 주먹과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단단하게 유지할수록 엉덩이를 더욱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 큰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셨다가 남은 반바퀴에 후 내쉬어주세요. 앞 동작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만 꼬리뼈 하늘 방향으로 올리는 힘과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로 무릎으로 천천히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동작 내내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들어 허리 아래 엉덩이 위쪽에 쏙 들어간 라인을 유지해줍니다. 엉덩이 위쪽 부위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도 엉덩이 근육은 충분히 사용되지만 엉덩이 위쪽 쏙 들어간 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동작하면 잘록해 보이는 허리 라인, 볼록한 옆힘 라인을 더욱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엉덩이 위쪽 커브를 만들기 위해 허리를 꺾으면 허리에 과한 부담이 실릴 수 있어 허리가 아닌 꼬리뼈를 하늘 방향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움직여 오리 엉덩이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왼 다리 옆으로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최대한 접었다 위쪽 뒤로 최대한 펴줍니다. 호흡은 다리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고개 들지 않고 턱 당긴 뒤 날개뼈 사이 최대한 밀어내는 힘 유지. 주먹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을 주면 상체를 더욱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살짝의 오리 엉덩이 유지한 상태에서 왼무릎 최대한 옆으로 열고 최대한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겨 접었다가 최대한 뒤로 그리고 위로 무릎 곧게 펴줍니다. 무릎 펼 때 발목 접어 뒤꿈치로 벽을 밀어낸다 상상해주세요. 마찬가지 살짝의 오리 엉덩이 유지에 허리 아래 엉덩이 위쪽에 커브 만들어주시고 이 커브가 사라지지 않게 집중하며 왼무릎 최대한 접었다 최대한 펴줍니다. 왼다리 최대한 펴고 올린 상태에서 더 위로 짧게 올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을 진행하면 할수록 왼쪽뿐만 아니라 버티는 오른쪽 엉덩이에도 자극이 느껴집니다. 이는 올바른 자극이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무릎이 아닌 왼쪽 허벅지 힘으로 왼다리 곧게 펴는 힘, 왼발목 접어 뒤꿈치로 상상의 벽 밀어내는 힘을 준 상태로 다리 내리지 않고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위로 더 킥, 킥, 올려 차줍니다. 턱 당기고 날개뼈 사이 강하게 밀어 올려주시고 주먹 그리고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을 주면 줄수록 엉덩이가 더욱 깊게 사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다면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다리 올릴 때 복부 더욱 쏙 집어넣는 힘, 이 두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리 편 상태로 서클 그려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셨다가 남은 반바퀴에 후 내쉬어주세요. 마지막 동작이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동그라미 방향은 바깥 위에서 안쪽 아래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 오리 엉덩이 만들어 엉덩이 위 커브 유지하는 힘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처음에 이 포인트가 어렵다면 내쉬는 호흡과 함께 아랫배 아주 강하게 쏙 집어넣는 힘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 루틴은 상하체가 매트에 고정되어 있어 주먹과 발가락으로 매트 누르는 힘 강하게 줄수록 엉덩이 근육을 더욱 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은 상태로 작은 동그라미만 그려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번 뉴 루틴도 추천 조합 알려드려야겠죠? 힙 라인을 완성하고 싶은 분께 지난 4월에 업로드 되었던 중둔근 뿌사뿌기와 이번 애프리 뿌사뿌기를 조합하면 더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동안 하체 운동을 잘한 적이 없고 내 엉덩이는 전체적으로 납작한데 탄력도 없다 하는 분은 엉덩이 기본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애프리 뿌사뿌기 한 세트 진행한 후에 중둔근 뿌사뿌기를 묶어주시면 좋고 나는 엉덩이에 탄력은 꽤 있지만 일부 꺼짐 때문에 고민이다 하는 분은 중둔근 뿌사뿌기를 먼저 진행해 꺼진 힙을 1차적으로 채워준 뒤 이번 애프리 뿌사뿌기로 이 볼륨감 있는 라인을 완성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 Thank you.